경주리 1000m 제4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마 서울스타 좋은 출발입니다. 2번 마 빅선더 먼저 선두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마 서울스타와 바깥쪽에 맞서는 2번 마 빅선더, 거기에 가세하는 6번 마 티아고 터치, 바깥쪽에서 6번 마 티아고 터치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안쪽에 1번 마 서울스타도 만만치 않은 모습, 9번 마 언디피티드도 따라붙고 있습니다만 선두는 6번 마 티아고 터치, 안쪽에 1번 마 서울스타. 조교 때는 생각보다 이제 걸음이 안 나오는 말인데 경주 때는 조금 더 성적이 나는 말이라서, 근데 나름 이번에 레이스가 엄청 세다 보니까 게이트 번호는 좋게 받았는데 레이스가 세다 보니까 크게 이제 착순권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버텨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바로 옆에 말이랑 경합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을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바깥쪽에서 날라오니까 이제 전혀 뭐 그 정도 거기서는 이제 어쩔 수가 없더라고. 작전이 원래 이제 선행 가는 작전인데 그 2번 말이 원체 스타트가 좋다 보니까, 근데 제 말도 스타트가 좋아서 이렇게 서로 근데 싸우지 않는 선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행 가듯이 이렇게 탄 게 또 좋은 성적을 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모래 교체를 하고 주루가 좀 무거운 것도 있고 해서 다음번에 이제 또 장마철이고 하니까 또 모래 상황도 보고 혹시나 날씨가 조금 도와준다면 조금 뭐 레이스 운도 따라야겠지만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강자들도 많고 흐름도 빠른 1000m였고 일단 제 말이 게이트가 6번이라서 좀 어중간한 게이트 번호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앞에 갈 수 있는 레이스도 아니고, 뭐 이 말이 약간 겁이 있는 말이라서 말들한테 둘러싸이면 좀 안 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크게 저도 기대를 안 하고 일단 탔던 레이스였어요. 일단 이런 1000m 단거리 경우에는 선행 말들이 되게 많이 포진되기 때문에 앞선 경쟁이 되게 심해요. 거기에서 좀만 잘못 무리하거나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끝에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저는 이제 자리도 이제 나름 잘 잡았고 전개가 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코너 돌았는데 앞에 말들이 조금 걸음이 무뎌진 상태였고 제 거는 조금 더 뛰어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정도였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긴 거리에서는 조금 크게 두각을 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 근데 1000m도 그렇게 큰 강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경험을 쌓아서 앞으로 이제 좀 긴 거리에 도전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말한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크게 우승을 오늘 할 수 있을까? 1승이라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크게 인기마도 없었고 레이스도 이제 좋은 말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마음 편히 타자라는 생각인데, 뭐 이경주 때부터 운 좋게 레이스도 운이 좋게 잘 풀렸고 우승하는 레이스들이 저번에 같이 이제 인기 1위 말이었지만 레이스도 안 풀리고 머리 차로 지고 막 이렇게 운이 안 좋게 막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일단 저에게 운이 많이 따라줘서 쉽게 우승할 수 있어서 지금 뭐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